세트 경기의 이제 특성상 세트가 끝난 이후에 잠깐의 지금처럼 휴식 시간이 있는데 예. 휴식 시간에서 사실 변수가 좀 많이 생깁니다. 예, 강동원 선수 또 3세트 출발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또 됐네요. 예. 오늘 첫 번째 1세트에 그 초구 사실 풀어낸 장면이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예. 끌어주는. 한번더 다시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전량이 어디까지? 아하, 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오. 맞춰내는 강동원 선수. 네. 우선 지금 이렇게 끌어줄 때 회전량이 증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3쿠션 위치도 굉장히 좀 많이 끌어주는 예. 굉장히 먼 지점에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또 길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득점이 되고 빗겨치기. 오, 지금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내려오나요? 천천히 다가가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 다시 한번 보시죠. 두껍게 맞는 순간 이제 힘이 좀 부족해지고 마지막 오히려 지금 뭐 득점은 완벽한 정면이었네요. 두점 득점에 이어서 세 번째 시도. 노란 공 오른쪽을 맞추고 나가면서 길게. 자, 각이, 네, 좀 많이 꺾이는 예. 진행이 됐네요. 두 점만 득점했습니다. 강승용 선수 입장에서는 이 3세트를 반드시 따내야 하는데요. 장장 단으로. 네, 성공합니다. 자, 1이닝에서 바로 득점에 성공하는 강승용 선수. 약간 위쪽으로 각을 만들어주고, 네. 조금의 이제 오른쪽 회전량으로 지금처럼 진행이 되는 더블 쿠션. 예. 각을 좁히면 득점 확률이 높아지죠. 이번에도 같은 선택. 오! 아, 이럴 와. 수가요. 네. 분명히 강승용 선수 횡단이 아니었는데, 지금 더블 쿠션 시도한 게 횡단처럼 예. 내려갔고, 네, 살짝 두껍게 맞으면서, 아쉽죠. 네. 오히려 위쪽으로 이제 횡단 득점이 될 수도 있었던 예. 진행이긴 했지만, 좀큰 차이가 나고 말았네요. 참. 야, 강동원 선수.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예. 오히려 두꺼운 두께, 그리고 부드러운 스트로크. 예. 딱 3쿠션 이후에 노란 공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바운드 그렇습니다.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빨간 공의 오른쪽 같아 보이는데요. 네, 뒤돌리기. 아, 오, 저, 하지만 한번, 공이 갑니다. 네, 끝까지 오, 봐야 되는데, 오, 네. 들어갔어요. 운이 달았습니다. 야. 되는 날은 뭘 해도 되네요. 네. 아, 저 빨간 공이 노란 공, 자, 쳐내고 난 이후에 내 공의 움직임이 계속됐는데,
정말 의외의 지점에 가서 예. 지금 행운의 득점이 나왔네요. 옆 돌리기. 아, 지금 빠지네요. 네, 조금 짧게 빠져나가고. 예. 방금 전 또 강동원 선수의 또 옆돌리기 지금 공격하는 모습은 노란 공 커트를 저렇게 해주네요. 지금 네, 위험하고 강승용 선수 네. 뭔가 내 공의 움직임이 지금 좋지가 못해요. 예. 대회전 시도했는데 전체적인 사실 충돌이 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길어지는 각도였고 거기에 또 충돌까지 났던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들어가네요. 또 제대로 공략이 되고 있는 강동훈 선수. 예. 지금 내공이 노란 공보다 아래였기 때문에 각도 재기도 좀 불편했고 뭔가 분리각을 확실하게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예. 쉽지 않은 배치였어요. 그런데 또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동궁 선수의 시도. 한 번 더 원뱅크 가볼 수도 있겠고요.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지금 뒤돌리기인가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로. 자, 돌아서. 네. 야, 잘 가네요. 연속 뱅크샷 득점 8대 1. 순식간에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네. 저 지금 뒤돌리기 선택은 어려웠고 예. 이렇게 얇은 두께 진행을 시킬 때 길게 만들어지는 각이 형성이 되는 강동훈 선수가 잘 읽어내고 지금 좋은 득점 계속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확실한 두께 설정 좋아요. 다시 득점. 5점 하이런과 함께 스코어는 9대1입니다. 강승용 선수는 이번 게임에서 뭐 이렇다 할 점수를 못 냈어요. 네. 지금 강동궁 선수 지금 3이닝인데 지금 9득점. 예. 확실히 웰뱅 톱 에버리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득점이 이어집니다. 10대 1. 자, 지금. 네, 계속해서 강동 선수 배치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옆 돌리기. 다시 네. 점수 연결됐습니다. 아, 저 빨간 공이 쿠션에서 좀 더 떨어졌으면 더 완벽했는데. 예. 아,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 다음 공 배치 조금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되돌리는 공략이 가능하면 지금 빨간 공 네, 나쁘지가 않고요. 예. 원뱅크 노리는 방법도 원뱅크 걸어치기죠.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뒤돌리기 공략은 득점 확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선택인데 자, 강동원 선수 어떤 선택을 보여줄지 오 여기서 쓰리뱅크 선택을 오 네 뱅크샷 오 들어갔어요 와, 네. 풀어냈습니다 대단합니다 13대 1 자 만약에 강동궁 선수가 이 이닝에서 경기를 끝낼 수 있다면 지금 계산한 결과 웰뱅 톱 랭킹 2위까지 오를 수 있거든요 아 네 자 뱅크 샷으로 성공이 네, 됐고 오 다시 마무리 하나요 원뱅크 마무리로 자 노란공 자 마지막 충돌 자 갑니다 있는데. 갑니다 키스가 어허 있는데 아, 네. 야 들어갈 뻔했습니다만 안 들어갔어요 아 야 또 이렇게 되네요 네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노란공이 네 먼저 도착을 했고요 마지막에 쫓아가는 모습이 득점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네. 마무리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득점 네. 강승용 선수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탈락 위기이기도 한데 자, 많은 부담을 안고 점수를 따내야 되는 상황 더블 쿠션 성공 네. 완벽한 진로 좋은 네,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예. 회전은 뺀 상태에서 두께 그리고 정확한 라인으로 오는 힘 배분 득점은 좀 잘 됐는데 다음 공 연결이 좀 손쉽게 나오진 않네요 예. 강하게 아 밀리면서 이제 득점이 또 멈췄는데 지금 뭐 이 세트와 아주 비슷하게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강동원 선수가 뭐 계속해서 장타가 한 번씩 세트마다 나오다 보니까 예. 오늘 경기 뭐 강승용 선수로서는 정말 상대하기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땅히 뭐 수비 형태 공격이 없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강승용 선수 뭐 공격을 펼쳐봤는데 자, 득점이 비껴치기. 안 되고 오 빠지네요. 예 이번에는 어떻게 살짝 지금 조금 길어진 진행이 됐습니다. 예. 네, 내공을 잘 꺾어놨다고 봤는데 우선 맞지 않았고요. 자, 뒤돌리기 5 쿠션. 오, 이 공도 오. 길어졌는데요. 이 시도가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네. 강승용 선수. 강승용 선수 입장에서는 한 점이 아쉬운데 네. 연결이 안 되고 앞돌리기 네. 짧은 쪽. 충분히 힘이 네,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강동궁 선수.
빨간 공보다 내공이 먼저 돌아나오는 예민한 두께 설정이었고요. 예. 확실하게 짧은 쪽으로 득점이 잘 됐는데 노란 공을 얇게 끌어내는지 지금 빨간 공을 선택하는지. 네, 빨간 공. 자, 마무리. 네, 네. 성공합니다. 강동궁 선수와 강승용 선수의 64강 경기, 강동궁 선수가 3대 0으로 승리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 강승용 선수의 입장에서는 1세트가 가장 뭐 중요했던 오늘 경기 같아 보였는데요. 예. 강동궁 선수가 그 1세트를 잡아내면서부터는 완벽한 모습으로 지금 오늘 강승용 선수를 다시 한번 또 압도를 했네요. 네. 그야말로 이 쾌조의 감을 보여줬던 강동궁 선수인데요. 자, 이번 대회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번 시즌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4강 이상의 성적 이번 대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또 우승을 지금 노리는 또 시점이 사실 강동 선수 됐어요. 네. 최근 뭐 팀리그 준우승 또 아쉽게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네. 저 개인 투어 이제 성적 최고 성적을 좀 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중계방송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창룡 해설위원 캐스터 유희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